오, 여기 아젠틱이 있는데요. 오, 사장님 이거 한번 뚜껑 좀 열어봐도 되죠? 네. 또 크레 아메 아젠틱인데 이제 맛간을 이용해서 잠시만요.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오, 잠깐만 사장님 알 있는데 여기? 네? 알 있는데? 오, 잠깐만 아젠틱이 지금 산란을 했어 산란을. 오! 파톡. 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그때 우리 커뮤니티에서 예고해드렸던 우리 크레스티드 게코 모프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보일 게코 모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저희가 또 브리더방에 왔습니다. 대충 전경만 봐도 어딘지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에게 모프를 가르쳐주실 선생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젤입니다. 아유, 이제 이 정도 되면 거의 단골이죠.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가보일 게코 모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좀 열심히 자세히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영상 한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어떤 것부터 알아봐야 될까요? 라인이 이제 가보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스트라이브랑 이제 뭐 블로치드 그거는 이제 제가 개체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던 건 이제 패턴 라인이잖아요. 네. 그 베이스 색깔도 있다고 하던데. 네, 네, 베이스 색깔도 그러면 개체를 다시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면? 네. 이제 스트라이프 모프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가보일 게코 세 마리를 꺼내오셨는데 오, 역시나 퀄리티가 좋네요. 일단 스트라이프 중에 퀄리티가 좀 낮은 것부터 이제 좋은 거로 넘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스트라이프의 정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줄무늬 나타내는 모양을 보고 이제 스트라이프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일자로 이어진 이 줄무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2밴드, 4밴드, 6밴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일단 이쪽에 빨간 줄이 끊기지 않고 쭉 크게 나와 있는 걸 보고 2밴드라고 그러고요. 아, 척추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걸 2밴드.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흔들려 있는 걸 4밴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퀄리티가 조금 더 높다. 그런 거는 이제 이쪽 옆에 아, 색깔이 좀 진한 게 2밴드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그 옆으로 있는 게 4밴드인데 그게 또 끝까지 다 이어져 있네요. 네, 지금. 이게 이제 4밴드인데 6밴드는 네. 옆에 이제 이 옆구리 제일 밑에 쪽 네. 크레로 따지면 이제 레터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6밴드라는 거죠? 네. 그럼 이 6밴드는 없는 개체들도 많은 것 같던데 보니까? 네, 이제 6밴드는 좀 더 하이퀄 밴드가 선명하고 넓고 진하고 쭉 이어져 있을수록 더 고퀄리티라는 거죠? 네, 하이엔드급으로 가려면은 2밴드랑 중간에 지금 아 흰색 눈이 네 이게 네. 끊겼잖아요. 이게 꽉 차있으면 더 높은 퀄 베이비 때는 또 이게 선명하게 안 나오잖아요. 보면 크면서 이게 밴드가 확장되는 것도 있나요? 크면서 이제 더 이뻐질 수도 있고요 똑같이 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부모 혈통이 좀 많이 따르는 거죠 그러면? 네, 많이 따르 아무래도 많이 보이니까 보니까 피는 못 속인다. 그렇죠. 요거보다 조금 더 하이퀄은 아 완전히 경계선이 사라졌네요 지금 2밴드 4밴드가. 네. 모르는 사람 보면 그냥 시뻘겋게 다 덮여있는 줄 알더라고 이게 다 그냥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 베이스 컬러 잠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 베이스 컬러가 얘는 지금 화이트 쪽인가요? 네 화이트인데 약간 네. 지금 반팝 정도 그냥 반팝은 또 파이업 되고 있는 단계 아 네. 제가 너무 또 급하게 촬영을 시작해갖고 파업을 네. 또 다 못하고 미쳐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찍어 나오네요. 빨간색을 제외한 부분이 이제 베이스 색깔이라고 보는데 이게 화이트 베이스고요. 그러면 이쪽에 얘는 무슨 베이스죠? 얘는 이제 브라운 베이스라고 브라운 네. 아 갈색 가장 보편적인 아 가장 많은 색깔 네. 얘는 약간 노란빛이 살짝 예, 도는데 얘가 살짝 있긴 아 그럼 이런 베이스도 퀄리티의 기준에 뭐 그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아 베이스는 전혀 상관없고 네. 이거는 그 크레로 따지면 2차 용질로 올라온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 기준으로 가격이다 네 무조건 스팟 패턴 아 스팟 패턴으로 이제 뭐든지 퀄리티가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스트라이프는 이 정도면 된 것 같나요 혹시 그러면? 또 생각나면 제가 또 아니, 또 아니면 나 편집할 때 죽는단 말이야. 이거 또 뒤죽박죽 찍으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스트라이프는 여기까지 하도록 이제 또 사장님이 개체를 지금 고르시는 동안 제가 여기 옆에 심심하니까 좀 구경하고 있는데 아, 얘 마음에 들더라고요. 와 리키 진짜 이쁘지 않아요 이거? 겁나 탐난다 이거 혼자서 열어봐야겠다. 우와 얘 사장님 얘 GT예요? 아 퓨어 GT 오 리핑 개체입니다. 아 리핑 개체 어우 또 그 와중에 자랑을 하시네요.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리핑 다크모프 오 씨, 콜 진짜 좋다. 한국에 이거밖에 없어. 아, 또 자랑하시네요. 어 한국에 유일하게 있는 개체라고 하는데 오 씨, 엄청 시꺼매요. 이제 리핀에서 어두운 애들만 모아서 이제 라인 브리딩해서 만든 애들인데 퀄리티가
미친 것 같습니다. 와, 얘는 진짜 데려가고 싶다. 오, 너무 예쁘다. 네, 이제 스트라이프에서 다음 보여주실 모프는 어떤 거죠? 스켈레톤. 스켈레톤? 스켈레톤 해골이라는 뜻인가요? 네. 약다구? 네, 퀄리티가 좀 낮으네. 스켈레톤 무늬의 특징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요 중앙에 이제 척추고 옆에 이제 이렇게 바지처럼 뻗어간 갈비뼈. 아, 말 그대로 생선 뼈다구처럼 생겼네요, 그거. 네, 우리 퀄리티를 정하는 거는 척추가 네. 이게 비나거나 갈비뼈가 네. 사람 갈비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밑으로 타고 내려오고 넓고 진하면은 보컬인데 얘는 솔직히 그런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스켈레톤인데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아, 이게 이제 그 다음 정도 퀄리티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척추 쪽에 이렇게 진하게 패턴이 보이고 이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갈비 네. 쪽으로. 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퀄리티는 네. 이제 척추가 안 끊기고. 아, 이것도 안 끊기는 게 중요한 거구나. 네, 척추. 근데 또 타입마다 또 틀려요. 이 타입은 이제 척추가 이어지는 타입이고요. 갈비뼈가 선명하게 배까지 다 내려와 있고. 아, 밑으로 더 길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퀄리티가 네. 좋은 거네요. 우와, 씨, 잠깐만 여기. 와, 근데 얘는 진짜 완전 핏떡처럼 선명해 보이네요, 이 친구는. 얘들도 자라면서 좀 패턴이 올라오고 그런 성향이 좀 있는 스켈레톤도. 호일은 네. 거의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퀄리티가 나오는 그 단수가 대충 뭐 몇 개월이 지나야 이제 퀄리티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는 거죠? 최소 3달. 아, 3개월 정도? 네. 아, 생각보다 그렇게 인진하네요. 카톡. 또 사연님이 개체를 고르시는 동안 좀 또 구경을 하고 있는데 사연님이 좀 손이 좀 느리셔가지고 농담이고. 오, 여기 아젠틱이 있는데요. 오, 사연님 이거 한번 뚜껑 좀 열어봐도 되죠? 네. 또 크레 암의 아젠틱인데 이제 맛단을 이용해서 잠시만요.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오, 잠깐만 사연님 알 있는데 여기? 네? 알 있는데? 오, 잠깐만 아젠틱이 지금 산란을 했어, 산란을. 오! 사연님 알 두 개 났어, 두 개 두 개. 아, 진짜요? 오, 진짜 진짜 여기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와, 사장님 이거 오, 대박이다 이거. 지금 촬영하다가 이거 지금 네. 잭팟 터지셨네요. 하나 들고 가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말하지 말고 그냥 두 개 다 들고. 야, 이걸 또 운 좋게 여기서 또 촬영을 하게 되네요. 일단은 촬영 끝날 때까지 이렇게 스테다시도 보여주겠습니다. 어우, 아젠틱 산란의 현장을 또 이렇게. 개체는 약간 스켈레톤 패턴이긴 한데요. 중간 펄. 그러면 블로치드랑 스켈레톤을 구분짓는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그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전문성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네. 느낌이 드는데. 약간 이 등에 스팟이 네.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네네. 사람들이 스켈레톤이라고 하니까. 그 혼돈이 올 수도 네, 있겠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거네요. 따지고 뭐 크레스티브 있고 익살리냐 아니냐 뭐 그런 거랑 좀 네, 비슷한 느낌이네. 이제 척추 같은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스켈레톤이라고 하고 있는 추세예요. 블로치드 퀄리티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맨 똑같습니다. 해외는 근데 색상을 안 따져요. 아, 해외는 컬러 농도를 네, 안 따지네요. 네, 컬러는 이제 오렌지도 많이 인기가 높고요. 우리나라가 유독 또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네, 약간 그렇죠.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네네. 레드가 무조건 보컬이야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굳이 오렌지든 레드든 똑같이 봐요. 그냥 얼마나 2차 형질이 많이 덮고 네. 있느냐, 2차 그 네. 비중이 더 중요한 거네요. 네. 오, 일단은 블로치드가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 퀄리티가 없는데 와, 이게 이제 그 다음 퀄리티로 꺼내는데 얘는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거든요. 아, 이렇게 좀 약간 짜글짜글하게 모자이크처럼 네. 번져있는 블로치드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블로치드가 조금 더 스트라이프보다는 유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 많이 없어요 우리. 근데 얼핏 보면 스트라이프가 더 이뻐 보이긴 한데 솔직히 첫 인물은 스트라이프로 해서 단계가 있군요. 네, 엔드는 네. 처음에는 스트라이프로 했다가 마지막은 결국에 다 블루치드로 간다 그런 게 또 있군요.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많죠. 얘는 스팟이 엄청 굵직굵직한데 어떻게 보면 스켈레톤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척추가 안 이어져 있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얘는 블루치드. 어떻게 보면 패턴이 커서 이뻐 보일 수도 있는데 스켈레톤도 아니고 블루치드 아니고 좀 오죽한 느낌. 네, 이런 거를 그냥 네. 공통적으로 그냥 스켈레톤이라고. 스켈레톤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군요. 네. 원래라면 근데 이제 이쪽 등 쪽에 척추 일자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야지. 이어지거나 아니면 네. 스팟이 이렇게 붙어야 돼요. 빈 공간이 지금 척추 쪽에 비었죠? 네, 너무 많네요. 네, 요 공간이 이제 채워지면은 이제 큰 스팟으로 되는. 아, 와, 이거는 뭐 그냥 다 덮었는데요, 사장님? 일반 전 패턴이랑 온몸에 꽉 차있다는 느낌이네요, 보니까. 네. 제대로 된 고퀄리티 블로치드 이런 네. 느낌이네요. 스팟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핑크처럼 느껴지네요, 옷베이스가. 네. 그래, 파업하면은 완전 그냥 통째로 그냥 다 빨갛다고 생각해요.
스팟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 시뻘개지네요 그냥. 네. 야, 이렇게 해서 이제 블루치드 퀄리티별로 구분하는 방법이랑 블루치드 모프 보는 방법까지 이렇게 봤는데, 사실 또 좀 특별한 애 보여주실 게 있다고. 오, 이 친구 진짜 특이하게 생겼네. 얘는 스켈레톤도 아니고 블루치드도 아니고 면적은 또 엄청나게 넓고. 꼬리 또 일자 무늬가 있네요 얘는. 얘는 이제 제가 프로젝트 준비 중에 블루치드랑 스트라이프랑 합쳐가지고 블루스트. 고퀄리티 블루치드랑 스트라이프를 병렬해서 나오는데 패턴이 너무 특이하게 나왔다 보니까 이 애들 이제 형질을 한번 강화시키려고 뭐 도전을 한번 해보신다는 거죠. 스트라이프 형질 중에 귀부터 목에서 이제 배로 넘어가는 형질이 있거든요. 블루치드나 스켈레톤은 그런 형질이 안 나타나요. 네, 제가 봐도 지금 이때까지 모프 설명하면서 봤던 패턴들이랑 완전 다른 유형이네요. 야, 기대가 됩니다. 일단 뭐 새로운 패턴의 유형이 지금 나와서 이걸 형질 강화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니까, 일단 이름은 블루스트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네. 향후 한 몇 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지금? 최소 2년? 3년? 천천히 연락주세요. 농담이고, 일단은 뭐 이렇게 색깔 있는 애들도 만들고 계시다니까 상당히 좀 보기 좋네요. 일단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가고의 개코 모프에 대해서 우리 지젤리 모시고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2부에서는 구독자 질문 상당히 많이 받아왔어요. 또 우리 이벤트를 하나 간단하게 또 준비하셨다고. 네,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2부 구독자 질문 답변하면서 이벤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